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어느 신기한 자물쇠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신기한 자물쇠. 어느 과부에게 나이가 꽉 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몸으로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이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밤이면 밤마다 웬 사내가 딸의 방에 드나들고 있었어요. 과부는 그 사실을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 남자가 딸이 방에 들어가 조금 있으면 자지러질 듯한 딸의 비명이 들려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 남자를 이길 만한 힘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자니 딸에 대한 소문이 날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날마다 수척해만 가는 딸이 보기에 딱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애만 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동양을 다니던 거지가 과부에게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습니다. 자신의 걱정에 탐탁지 않았지만 모른 채 할 수도 없어 과부는 딸의 옆방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거지가 잠이 든 한밤중이 되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여자 둘 뿐인 집에 인기척이 나는 것이 이상해 주위를 살펴보았더니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살금살금 숨어 들어오는 것이 아닌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괴이하게 생각한 거지는 그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남자는 처녀의 방 앞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처녀의 방에 달려있는 좌물쇠에 대고 열려라 한마디를 하자 좌물쇠가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사내는 거침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고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처녀의 비명이 거지의 고막을 울렸습니다. 그 비명이 그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사내는 방을 나왔습니다. 닫혀라 사내의 명령에 좌물쇠는 잠겼습니다. 그리고 사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거지는 꿈이 아닌가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꿈은 아니었어요. 뜬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좌물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까 그 녀석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황진해지요. 뭐라고? 저 너머에 있는 밭에 살고 있어요. 큰 돌 밑이든가 하여튼 밤만 되면 사람으로 둔갑하여 이 처녀를 괴롭히지요. 아마 처녀가 애타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겁니다. 그랬었구나. 황진해였구나. 거지는 어떻게 잡아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좌물쇠는 매우 힘든 방법이 있다면서 거지에게 귀띔했지요. 이튿날 거지는 과부에게 동량을 빌었습니다. 과부가 동량을 주자 고맙다고 한 다음 소작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따님과 같은 방을 쓰지 않는가요? 왜 묻는 거요? 간밤에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따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도 아우, 하지만 막을 수도 없고. 거지가 그 남자는 싫은 사람이 아니라 황진이라는 것을 알려주니 과부는 대경 실색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제발, 어떻게 못 다니게 할 수 없겠소? 할 수도 있긴 한데. 과부는 그렇게만 해주면 무슨 소원이고 들어주마고 간청했습니다. 거지는 숫 다섯 가마니를 구해오도록 해서 그것을 들고 좌물쇠가 가르쳐준 대로 그 밭에 찾아갔습니다. 밭에는 아니나 다를까 커다란 돌이 있었어요. 그는 그 돌 주위에 숯을 골고루 펴고 불을 지폈습니다. 숯불이 달아오르고 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지요. 얼마 안 가 돌 밑에서 커다란 지네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위는 불바다였으므로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 다 죽었어요. 그날 밤부터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진짜 그 사내를 없애주어 과부는 기뻐 살해를 하려고 했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그러면서 자기 딸과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지네의 각시하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그럼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여 보라고 했어요. 따님의 방문을 채우던 좌물쇠나 주시오. 황진애를 퇴치한 것은 좌물쇠의 덕분이었습니다. 신통한 좌물쇠가 아닌가요? 한편 과부에게는 의외였어요. 상당한 것을 요구하리라 생각했는데 기껏 좌물쇠를 원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선뜻 내주었습니다. 거지는 그 후에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점은 좌물쇠가 쳐주었지요. 거지는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말하는 좌물쇠 덕분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특이한 이름. 인도의 한 시골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데 아내는 남편의 이름이 늘 불만이었어요. 이름이 매우 특이했거든요. 남편의 이름은 공짜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대곤 했습니다. 이름이 공짜가 뭐야? 저 집이 가난하게 사는 건 남편의 이름 때문일 거야.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뜻이니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 누가 아니라나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다는 건 곧 거지나 다름없이 산다는 거잖아. 아내는 남들이 빈정대는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못 사는 게 정말 남편 이름 때문인 것 같았지요. 그래서 걸핏하면 남편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아침밥을 먹는데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는 겁니다. 에이, 오늘은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밥맛 없게 말이지. 아내는 눈을 흘기며 남편에게 대꾸했지요. 흥, 돈을 많이 벌어다 주시구려.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한상 가득 차려놓을 거다니요. 눈만 뜨면 그놈의 돈 타령. 관둬자고 관둬.
남편이 뒤로 물러나도 아내는 계속해서 투덜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게 사는 건 당신 이름 때문이라고요. 제발 그 이름 좀 바꿔요. 이름이 뭐 어때서? 내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야. 왜 멀쩡한 이름을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고 난리야? 남들도 다 당신 이름을 흉본다고요. 이름을 안 바꾸면 집을 나가버릴 거예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나갈 테면 나가라고. 그런다고 내가 이름을 바꿀 줄 알아? 아내는 홧김에 정말로 짐을 싸서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이 쫓아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당신이 이름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놔요. 전 떠날 거라고요. 아내는 끝내 남편을 뿌리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내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어요. 한참 길을 가다 보니 한 할머니가 길에서 새똥을 줍고 있었지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할머니였습니다. 아내는 문득 할머니의 이름이 궁금해져 물어보았습니다. 저 할머니 성함을 물어봐도 될까요? 아내의 말에 할머니가 퉁명스레 대답했지요. 남의 이름은 왜 물어? 내 이름은 부자 여신이야. 부자 여신.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생각했어요. 부자 여신이라면 아주 잘 사는 여신이란 뜻인데 저렇게 힘들게 쇠똥을 줍고 있다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내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한 거지가 길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돈 한 푼을 던져주며 물었지요. 저 이름이 뭔가요? 아내의 물음에 거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 못 들었나 싶어 아내는 더 큰 소리로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요? 하지만 거지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마침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아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소용없어요. 귀가 먹었거든요. 그 거지의 이름은 재산직이라오. 아내는 돌아서서 길을 걸으며 생각했지요. 재산직이라면 재산을 많이 모아서 잘 지킨다는 뜻이 아닌가요? 한데 저렇게 길에서 거지 노릇을 하며 귀까지 먹었다니요. 다시 얼마쯤 가다 보니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나 보군요. 네, 아들이 죽었소이다. 아들이 죽었다면 아직 어린 나이일 텐데. 예,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병을 앓더니 결국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소이다. 이번에도 죽은 아들의 이름이 궁금했던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죄송합니다만 아들의 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영생이었다오. 영생. 오래 살라고 영생이라고 지었건만. 그는 아들의 뼈가루가 뿌려진 강을 보며 다시 흐느껴 울었습니다. 순간 아내는 마음속으로 뭔가 깨우치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 삶이란 자기 이름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이름보다는 얼마나 노력하며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아내는 크게 뉘우치고 남편에게 돌아가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남편도 이제야 철이 든 아내를 용서했지요. 부부는 예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꾸렸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자린고비 이야기. 옛날에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둘은 천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구두쇠들이었지요. 천장에 굴비를 매달아 놓고 자주 쳐다보면 짜다고 잔소리를 하는 건 물론이요. 생선을 주물럭 만진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이 둘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인지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입니다. 하루는 자린고비가 새벽에 등떨미가 오슬오슬해서 잠을 깨보니 문에 발라놓은 창호지에 사발만한 구멍이 났습니다. 찬바람이 문구멍으로 솔솔 들어오니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린고비는 문구멍에 바를 종이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쓸만한 게 없는 거예요. 창호지 한 장 사다 바르면 끝날 테지만 이 지독한 구두쇠는 종이 살 돈이 아까웠습니다. 얼어 죽으면 죽었지 돈 들여 종이를 살 수는 없어. 자린고비는 종이 조각을 찾아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답니다. 찾았다. 마침내 자린고비는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문구멍에 맞춰보니 이게 작아서 구멍을 다 못 막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담? 한참 동안 궁리를 하던 자린고비는 무슨 좋은 수가 떠올랐는지 그 작은 종이에다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 기니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올해 정월 조하루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일진을 적어서 보내주게. 자린고비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달랑곱재기한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1년 일진을 다 쓰자면 큰 종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린고비는 달랑곱재기가 답장을 써보내면 그것으로 문구멍을 바르려고 했던 겁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나 저제나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흘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자린고비는 그만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이런 고얀 친구가 있나? 귀한 종이에 쓴 편지를 받았으면 하다못해 그만한 종이에라도 답장을 보내야지. 자린고비는 후딱 강 건너 달랑곱재기네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아,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보내야 할 것 아닌가? 아, 그거 참 미안하게 됐네. 나도 답장을 보내고는 싶었지만 집에 마침 종이가 없지 뭔가. 그러면 그 편지라도 돌려주게. 그러자 달랑곱재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편지 말인가? 우리 집에 문구멍 뚫린 데가 있어서 발라놨네. 종이가 질겨서 문구멍 바르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더군. 그 말을 들은 자린고비가 그냥 있을 리 있겠어요? 길길이 뛰며 종이를 떼어내려고 했지요.
그러자 달랑곱재기가 기겁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편지를 도로 떼가는 거야 말리지 않겠다만 그 편지를 문구멍에 붙이느라 밥알이 세 알이나 들어갔다네. 그건 내 것이니 도로 내놓고 가게나. 과연 천하의 제일가는 구두쇠들이라 할 만하지요? 오늘의 동화 차돌이와 거북이. 옛날 어느 마을에 거북이와 차돌이라는 아이가 살았답니다. 거북이는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었고 차돌이는 높은 벼슬을 지는 양반집 자식이었지요. 둘은 신분에 상관없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북이의 집에 불이 나서 살림이 홀랑 타버렸지 뭐예요. 없는 살림에 불까지 났으니 형편이 말이 아니었지요. 차돌아, 나는 이제 서당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 하거든. 그 말을 들은 차돌이는 거북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그때 차돌이의 머릿속에 재미있는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거북아, 나에게 너를 도울 좋은 방법이 있어. 우리 집에 대대로 물려받은 은수저 한 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우리 집 장독 밑에 숨겨둘 테니 네가 그것을 찾아낸 것처럼 연기를 해. 그럼 우리 아버지가 크게 살해해 줄 거야. 그런 일을 꾸몄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럴 염려는 없으니 걱정 마. 차돌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은수저를 장독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은수저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차돌이네 집은 발칵 뒤집혔지요. 아이고, 이제 조상님을 무슨 낯으로 뵙는단 말인가. 차돌이 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차돌이가 은근슬쩍 거북이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제 친구 거북이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요. 거북이라면 틀림없이 은수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차돌이 아버지는 당장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거북이는 차돌이와 약속했던 것처럼 은수저를 찾는 척 했지요. 한참 뒤 거북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찾았어요. 장독 밑에 은수저가 있어요. 거북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부랴부랴 장독 밑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었지요. 차돌이 아버지는 거북이에게 후한 사례금을 주었답니다. 그 덕에 거북이는 서당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었지요. 소문 들었어? 거북이란 아이에게 귀신 같은 재주가 있다며? 글쎄,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아낸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 임금님이 사는 궁궐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임금님은 옥새를 잃어버려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요. 그 거북이란 아이를 불러와 옥새를 찾아보게 하여라. 열흘 동안 시간을 줄 터이니 그때까지 옥새를 찾는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만약 찾지 못한다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하들이 거북이를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좋지? 임금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까? 임금님이 사는 궁궐까지 가게 된 거북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임금님이 준 기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거북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문풍지야, 너도 떨리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웬 사내가 불쑥 나타나더니 거북이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옥새를 돌려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내는 옥새를 훔친 범인으로 이름이 문풍지였습니다. 혹시 거북이가 알아채면 어쩌나 하고 창밖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마침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놀라서 용서를 빈 거였지요. 옥새가 있는 곳만 말해주면 범인은 밝히지 않겠소이다. 거북이는 시치미를 뚝 떼고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옥새를 궁궐에 있는 연못에 던졌다고 말했어요. 이튿날 아침 임금님이 찾아오자 거북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궁궐에 있는 연못 속을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옥새가 있을 것입니다. 거북이가 말한 대로 연못 속을 찾아보았더니 참말 옥새가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며 거북이에게 큰 상을 내렸어요. 거북이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물론 차돌이와도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바가지 소리. 옛날에 뭐든 부득부득 우기기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뭐든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맞아 맞아 하고 우기면 할머니는 왜요? 어째서요?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작은 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지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타죠? 내 말이 맞다니까. 왜요? 어째서요? 무엇 때문에요? 맞아, 맞자니까. 왜요? 어째서요? 맞아,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 종일 할아버지는 부득부득 우기고 할머니는 꼬치꼬치 따졌지요. 하루는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살금살금 마당을 지나 외양간으로 갔어요. 갓 태어난 송아지를 훔쳐 도망갈 속셈으로 들어온 겁니다. 마침 자다가 깬 할머니가 인기척을 듣고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영감, 이게 무슨 소리지요? 도둑이 든 것 같아요. 도둑은 무슨 도둑? 우리 집에 훔쳐갈 게 뭐 있다고? 할아버지는 도둑이 들어왔을 리 없다며 우겼습니다. 따지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지요? 분명히 도둑이 들었다니까요. 밖에서 인기척이 나잖아요. 마루 밑을 지나가던 쥐 소리겠지. 들림없이 인기척이었다니까요. 쥐 소리라도 그러네. 집안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은 도둑은 간이 콩알만해졌지요. 도둑은 얼른 찍찍하고 쥐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봐, 쥐 울음소리가 맞잖아. 그래도 할머니는 끝까지 따지고 들었어요. 무슨 쥐 울음소리가 저렇게 커요? 말도 안 돼. 그럼 고양이 소린가? 쥐를 쫓다가 낸 소리인가 보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고양이 소리라고 우겼습니다.
도둑은 얼른 야옹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냈지요. 거봐, 고양이 울음소리 맞지? 고양이 울음소리가 저렇게 굵을 리 없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옳거니, 이건 쥐를 쫓는 고양이를 보고 개가 짖는 소리구만.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개 짖는 소리라고 우겼어요. 도둑은 할머니가 당장 문을 열고 나올까봐 겁이 나서 멍멍하고 개 짖는 소리를 냈지요. 내 말이 맞지? 개 짖는 소리라고? 아니에요. 개 짖는 소리가 저럴 리 없어요.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우기고 할머니는 끝까지 따졌습니다. 둘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웅다웅 다투었는지 어느새 날이 환하게 밝아왔답니다. 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던 도둑은 저도 모르게 드렁드렁 잠이 들고 말았어요. 가만, 어디선가 코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닭이 선잠을 깨서 외치는 소리일 거야.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소리에 잠을 깬 도둑은 얼른 꼬끼오 꼬꼬 하고 닭 우는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찌 닭이 회치는 소리요? 닭이 회치는 소리라니까. 할아버지가 부득부득 우기자 할머니도 바득바득 따졌지요. 무슨 회치는 소리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닭이 회치는 소리를 듣고 놀란 소가 우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도둑은 또 얼른 음메 하고 울었어요. 거봐, 소 울음소리 맞지? 아니, 왜 양간에 있는 소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리 있어요? 가만, 그럼 이 소리는 소가 우는 소리를 들은 도깨비가 놀라서 지른 소리가 아닐까? 할아버지의 말에 도둑은 땀이 뻘뻘 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깨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흉내를 낼 게 아니겠어요? 망설이던 도둑은 하는 수 없이 끽끽 끽끽 하고 이상한 소리를 냈지요. 거봐, 진짜 도깨비 소리지? 할아버지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말했어요. 영감, 도깨비가 우릴 잡아먹기라도 하면 어쩌지요? 그 말에 할아버지도 덜컥 겁이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방 안이 잠잠해지자 도둑은 부엌으로 갔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든 닥치는 대로 훔쳐갈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영감, 도깨비가 배가 고파서 부엌을 뒤지나 봐요. 부엌에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를 잡아먹으면 어쩌지요? 기다려봐, 내가 망을 보고 올 테니까. 할아버지는 바들바들 떨면서 방문을 열었어요. 깜짝 놀란 도둑은 몸을 숨기려고 물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게 바가지를 푹 눌렀었지요. 부엌으로 나온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도깨비는커녕 쥐새끼 한 마리 없네. 할아버지는 물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란 도둑은 바가지를 더욱 깊이 눌렀었지요. 할아버지는 바가지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바가지가 왜 엎어져 있지? 다급해진 도둑은 박박박박 하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또 뭐라고,
도깨비 소리가 아니라 바가지 소리였잖아.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할머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영감, 참말 도깨비였소? 아니야, 바가지 소리였어. 바가지 소리? 아니,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할머니가 또 꼬치꼬치 따지자 할아버지는 또 바락바락 우겼습니다. 참말 바가지 소리였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확인했어. 말도 안 돼요. 참말이라니까. 아니에요. 맞아. 아니라니까요. 그 사이 도둑은 물독에서 빠져나와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수탉과 천년묵은 쥐. 옛날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식구 누구도 모르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집안에 천년묵은 쥐 그리고 삼년묵은 흰 수탉이 숨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 집에 살았지만 그 누구도 눈치를 채진 못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자의 귀한 외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천년묵은 쥐, 삼년묵은 흰 수탉이 이를 버렸습니다. 바로 혼인날 쥐는 신랑으로 변하고 흰 수탉은 말이 되어 진짜 신랑보다 먼저 신부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신랑으로 변한 쥐가 신부 집에 도착한 얼마 후에 진짜 신랑이 나타나니 신부의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신랑인지 도무지 구분을 할 수 없었거든요. 옥신각신 끝에 먼저 온 쥐가 진짜 신랑으로 결정되어 정말 신랑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쥐는 신부를 데리고 돌아왔고 진짜 신랑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 집에서도 야단이었지요. 신랑이 둘이니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살림기구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쪽을 진짜 신랑으로 정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외아들은 공부만 하느라고 집안 살림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고 천년묵은 쥐는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았기에 쥐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집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난 진짜 신랑은 부모님조차도 나를 아들로 알아주시지 않는데 이 세상 살아 무엇하랴 싶어 죽고 싶은 마음에 산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절을 하나 발견하고 찾아 들어갔지요. 그 절에는 스님이 계셨는데 신랑을 보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신랑은 스님에게 이 상황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스님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천년묵은 쥐의 원수를 갚으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즉석에서 대꾸했지요. 만년묵은 고양이면 되지요. 만년묵은 고양이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절에 있소. 이 말에 그는 스님에게 고양이를 얻었습니다. 고양이를 소매 속에 감추어 집에 돌아온 그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부모님에게 넙죽 절했습니다. 부모님은 미친놈 보라는 식으로 모른 채 했지요. 내 아들은 건너방에 있는데 웬 녀석이 나타나 아들이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그럼 그 아들을 만나보겠다고 나섰지요. 아들이 있다는 방에 가보니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방에다 소매 속의 고양이를 풀어 놓았어요. 고양이 소리에 눈을 뜬 신랑은 고양이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커다란 쥐로 변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년 묵은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들어 쥐를 물어 뜯었지요. 쥐를 물어 뜯고 나니 꼬리만 달랑 남았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이젠 꼬리만 남았군요. 진자는 양친에게 쥐가 신랑 행세를 했음과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양치는 뒤늦은 후회로 아들에게 잘못을 빌었지요. 아들로서야 부모님에게 어떤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문제는 신부였어요. 쥐의 신부였다면 자식은 보나마나 쥐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부의 옷을 벗기고 배를 눌렀습니다. 쥐 새끼들이 하나씩 둘씩 연이어 튀어나왔어요.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쥐 새끼들은 족족히 집어삼켰습니다. 신랑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신부와 함께 백년 해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나그네와 주모. 이게 무슨 냄새지? 고소한 것이 갓 삶아낸 두부 냄새로구나. 길을 가던 나그네는 코를 킁킁거리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모, 그 두부 한 모만 좀 먹어봅시다. 나그네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돈은 있는 게요? 그도 그럴 것이 나그네의 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실 오는 길에 도적들을 만나 가진 돈을 모두 빼앗겼다오. 두부 한모 값은 내가 집에 가서 갖고 오리다. 나그네의 말에 주모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거참 인심 한번 사납구려. 우리 집이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사람을 그리 못 믿어서야. 내가 당신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오. 나그네가 사정을 해보았지만 주모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물동이를 이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줄임배를 움켜쥔 채 입맛만 다셔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돼지들이 꿀꿀거리면서 주막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소한 냄새를 맡고 몰려온 모양입니다. 돼지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나그네는 뒷짐을 진 채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요. 돼지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두부를 몽땅 먹어 치웠습니다. 이것을 본 주모는 화들짝 놀라 돼지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더니 나그네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거기 앉아 있으면서 돼지들이 두부 먹는 걸 보고만 있었단 말이오? 그러자 나그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지요. 난 돼지가 맛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외상으로 먹는 줄 알았으면 한번 말려볼 걸 그랬소.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 제 갈 길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신부. 옛날 옛적에 막 결혼한 부부가 행복한 첫날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있을 때였어요. 얌전히 있던 신부가 갑자기 씩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랑은 빈정이 상했지요. 나를 비웃어? 신랑은 그 길로 신방을 나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신부 집은 난리가 났어요.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신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못한 것이 없었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신랑의 집으로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나? 신부가 나를 보고 비웃더라고요. 신랑의 말에 말문이 막힌 신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랑을 비웃었어?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 밤 짐승의 말이 들려서 웃었어요. 신부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딸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어서 어이가 없었지요. 짐승의 말을 어떻게 들어? 무슨 말을 했기에? 신부가 자신이 들은 말을 이야기하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자초지종을 들은 신부 아버지는 신랑이 오해를 했다며 사돈댁에 간청을 했습니다. 사돈댁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며 신부를 보내라고 했어요. 신부의 이야기를 듣게 된 신랑은 신부의 말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비 세 마리를 잡아 숨겼지요. 어미 제미가 새끼를 찾느라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부에게 물었어요. 제비가 뭐라고 하는 거야? 짐승의 말을 잘 듣는다며? 뭐라고 하긴요. 남산 밑에 중애자씨가 내 새끼 세 마리 내놔라 라고 하는데요. 신랑은 신부의 말에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나더러 중애자식이라니? 신부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에게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신랑은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제가 혹시 중의 자식입니까? 어머니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정적이 흐른 후 어머니가 결심한 듯 말문을 열었지요. 더 이상 발뺌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절에 공들이러 갔다가 스님을 만나 너를 낳았다. 신랑은 신부를 시험한 자신을 원망했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부의 능력에 감탄하며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원을 푼 홀령. 한 선비가 밤늦게 말을 몰아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얼마를 왔을까요? 앞을 보니 웬 소복한 여인이 사뿐사뿐 걸어가고 있었어요. 호기심 반, 의아심 반으로 그는 여인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달려도 여인을 따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인은 어떤 웅장하게 생긴 기와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선비는 어떻게 할까를 망설이다가 밤도 너무 늦었겠다. 이왕 숙박할 거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집에서 지내보자는 생각에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열리면서 아까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문을 열어놓은 채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려니 여긴 선비는 문간에다 말을 메어놓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후한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튿날 잠이 깬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쁜 여자는커녕 집마저 간 곳이 없고 자신은 어느 무덤 앞에 평평한 땅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산당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를 일이었지요. 꿈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이름 모를 병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아무런 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용하다는 의원도 헛수고였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기로 했습니다. 점을 쳐본 결과 언젠가 밤길에서 만난 여자의 홀령이 문전에 서 있는데 대접을 안 해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선비는 점쟁이의 말을 따라 그 홀령을 후처로 삼는 홀례식을 올리고 일련상을 치렀습니다. 과연 그의 병이 나았지요? 의지할 데 없던 홀령이 선비한테서 죄를 받아 원을 푼 것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용 머리 모양 바위. 옛날 한 바닷가에 백마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백마의 소원은 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러한 백마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번지자 상서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래서 하루에 쌀 한 섬에 돼지 한 마리를 먹는다는 힘센 한 장수를 보내 그 백마를 잡기로 했습니다. 장수는 백마가 나타난다는 그곳으로 가보았어요. 백마는 장수의 모습을 보자마자 곧장 물속으로 숨어 버렸습니다. 다시 물 위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다렸으나 헛수고였어요. 그러나 사람만 안 보이면 물 위로 솟아 자유롭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장수는 마침내 꾀를 냈어요. 거기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백마도 이 허수아비와 친근해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속셈에서였습니다. 장수는 나무를 깎아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바지와 저고리를 입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백마가 나타나는 오른쪽 언덕 위에 세웠지요. 처음 며칠간은 허수아비에 놀라 겁을 먹는 듯 했지만 그것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차 누그러지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장소는 성공이라고 무릎을 쳤습니다. 항상 백마의 노는 모습을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터이므로 어느 날 그는 한밤중에 허수아비 모양으로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백마는 나와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장수가 서 있는 곁에까지 왔습니다. 백마가 허수아비인 줄만 알고 장수의 옆을 천천히 지날 때 순간 안간힘을 다 써서 백마의 목덜미를 꽉 붙잡았습니다. 백마는 달아나려고 요동을 쳤으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용을 쓰던 백마는 하늘을 향해 세 번 울음을 울었지요. 그러자 삽시간에 먹구름이 일고 천둥이 치더니 억수 같은 비바람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얼마 후 날은 개었지만 백마는 온데간데 없고 장수가 백마를 붙잡고 있던 자리에 백마가 물속에 잠긴 채 바윗돌로 굳어진 듯 서 있었습니다. 그만 그 백마가 바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용머리 바위는 이리하여 한 장수의 손에 의해 한 백마의 머리가 굳어져 생겨났다고 합니다. 용머리 바위는 제주시 용담동 서북쪽 바닷가에 있는 용의 머리 모양의 바위입니다. 오늘의 동화 티끌 모아 태산. 조선시대 뛰어난 학자로 유명한 이항복은 영의정까지 지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항복이 어렸을 때는 아무도 못 말리는 개구쟁이였지요. 아이들을 모두 이끌고 동네를 마구 헤집고 다니는 골목 대장이었답니다. 오성아, 아니 얘가 오늘은 또 어디를 간 거람? 오성은 이항복이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어머니는 애타게 오성을 불렀지만 오성은 보이지 않았지요. 오성의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 도무지 공부는 하기 싫어하고 매일 놀기만 하니 어떡하면 좋담? 하지만 9살인 오성은 이런 어머니의 걱정은 알지도 못하고 놀러 다니느라 신이 났지요. 오성은 아이들과 함께 산에도 올라가고 냇가에 가서 물장구도 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성이 제일 좋아한 곳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많았거든요. 엿사시오, 달자 찍은 만난 엿이오. 오성은 찰칵찰칵 엿장수 가위 소리에 고개가 휙 돌아갔습니다. 쫄깃쫄깃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떡 사세요. 떡장수의 목소리에 다시 반대편으로 고개가 돌아갔지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시장은 어린 오성에게 정말 신나는 놀이터였습니다. 오성은 시장에 갈 때마다 항상 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장간이었지요. 대장간에서는 우통을 벗은 젊은 대장장이가 땀을 뚝뚝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도가니 속 뜨거운 불길에 넣고 시뻘겋게 달구었어요. 그러고는 그 쇠붙이를 망치로 뚝딱뚝딱 내리쳐 모양을 잡고 물에 넣어 식혔지요. 오성은 대장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와, 그냥 쇳덩어리였는데 어느새 호미가 되었네. 정말 신기하다. 오성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구경을 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던 오성이 그만 집에 돌아가려고 뒤돌아섰을 때였습니다. 오성의 발 아래 무언가 밟혔지요. 어? 이게 뭐지? 오성이 번쩍 발을 들어보니 그곳에는 작은 쇠붙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성은 그 쇠붙이를 주워들고 대장장이에게 가서 내밀었어요. 여보게, 이게 떨어져 있었네. 오성을 힐끗 쳐다본 대장장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 조그만 것을 뭐에 쓴답니까? 그냥 바닥에 버리세요, 도련님. 오성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그 쇠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성은 그 뒤로도 시장에 갈 때마다 대장간에 들러서 떨어진 쇠붙이를 하나씩 주워왔어요. 얼마 되지 않아 오성이 모아놓은 쇠붙이는 커다란 단지 안에 가득 찼지요. 어느 날 오성의 어머니는 오성을 혼냈습니다. 예, 오성아, 왜 공부를 안 하려 하니? 오성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어요. 공부를 오래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오성의 어머니는 쇠붙이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그동안 네가 주워온 저 쇠붙이를 보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어느새 저렇게 많아지지 않았니? 너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면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오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오성은 놀러가기 전에 반드시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 갈 때면 대장간에서 쇠붙이를 주워왔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오성이 주워온 쇠붙이는 커다란 장독 세 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성의 머리도 지식으로 가득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간 오성은 그날도 어김없이 대장간에 들렀지요. 그런데 대장간에는 대장장이가 앉아서 훌쩍이며 한숨만 크게 쉬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왜 일은 안 하고 한숨만 쉬나? 궁금해진 오성이 대장장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장장이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제가 노름에 빠져서 쇠붙이를 몽땅 팔아치웠어요. 이젠 대장간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장간에는 쇠붙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성은 집으로 달려가 그동안 모아둔 쇠붙이를 수레에 싣고 대장간으로 돌아왔지요. 여보게,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하게나. 대장장이는 깜짝 놀라 오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쇠붙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오성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그냥 버린 쇠조각들을 내가 주워다가 모은 것이라네. 이제는 작은 것도 아끼면서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게나. 집으로 돌아가는 오성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더 가벼웠답니다. 오늘의 동화, 노래하는 종달새. 옛날에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여행을 떠나면서 딸들에게 갖고 싶은 선물을 한 가지씩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첫째 딸은 진주를, 둘째 딸은 다이아몬드를,
막내딸은 노래하는 종달새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행을 떠났던 아버지가 딸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자 막내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막내는 종달새를 보자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몹시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새를 얻기 위해 너무 비싼 값을 치렀구나. 이 종달새는 사자에게서 얻었는데 그 대가로 오늘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을 주기로 했단다. 사자가 너를 보면 갈기갈기 찢어 잡아먹을 텐데 이를 어쩐단 말이냐? 사랑하는 아버지, 약속을 사셨다면 지키셔야지요. 제가 사자를 온순하게 길들일 테니 걱정 마세요. 다음 날 막내는 사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멋진 왕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왕자는 부하들과 함께 마법에 걸려 낮에는 사자로 변했다가 밤에만 사람의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성으로 안내된 막내는 왕자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막내와 왕자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일어나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언니의 결혼식 날이 되어 막내는 왕자와 함께 결혼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하오. 내 몸에 양초 불빛만 비춰도 비둘기로 변하여 7년 동안 날아다녀야 한다오. 걱정 마세요. 제가 당신을 잘 보살펴서 촛불을 막아드릴게요. 혼자 가기는 싫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집에 도착한 막내는 방 안을 한 줄기 빛도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왕자가 있을 곳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에 아주 가느다란 틈이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지요. 결혼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자가 있는 방 앞을 지날 때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이 왕자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왕자는 비둘기로 변해버렸지요. 막내가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한 마리 비둘기가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7년 동안 세상을 날아다녀야 하오. 하지만 당신이 일곱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붉은 피 한 방울과 흰 깃털을 하나씩 남기겠소. 그 흔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온다면 나는 자유롭게 풀려날 거요. 비둘기가 문 밖으로 날아가자 막내도 곧장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왕자의 말대로 막내가 일곱 걸음을 걸을 때마다 피 한 방울과 깃털 하나가 떨어져 갈 길을 알려주었지요. 7년이 다 되어 어느 날 막내는 핏방울과 흰 깃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막내는 햇님을 찾아갔지요. 이 세상의 모든 곳을 비춰주시는 햇님,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 보지 못했소. 대신 작은 상자를 드릴 테니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열어보도록 하시오. 막내는 햇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달님에게로 갔습니다. 달님도 보지 못했다면서 어려울 때 사용하라고 달걀 하나를 주었습니다. 막내는 달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한 후 밤바람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보지 못했소. 하지만 나와 함께 남쪽 바람에게 물어보면 알지도 모르겠소.
밤바람이 남쪽 바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남쪽 바람은 비둘기를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얀 비둘기가 홍해 쪽으로 날아가더니 사자로 변하더군요. 지금은 용과 싸우고 있는데 그 용도 마법에 걸린 공주랍니다. 그러자 밤바람이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선 홍해로 가세요. 그리고 해변에서 자라는 큰 갈대를 꺾어서 용을 내리치세요. 그러면 사자는 용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옆에 앉아있는 독수리의 등에 남편과 같이 올라타고 바다를 건너세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주는 밤토를 떨어뜨리세요. 그러면 곧 바다 위에 밤나무가 자라나 독수리가 그 위에서 잠시 쉴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그곳에서 쉬지 못한다면 독수리는 지쳐서 당신들을 바닷속으로 떨어뜨리고 말 거예요. 막내는 밤바람에게 밤토를 받아 홍해를 찾아가 밤바람이 시킨 대로 갈대밭에서 11번째 갈대를 꺾어서 용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사자와 용은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마법에서 풀려난 공주가 왕자를 팔에 안고 독수리의 등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가엾은 막내는 또다시 먼 길을 떠났어요. 마침내 공주의 성에 도착한 막내는 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내는 햇님이 준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속에는 아름다운 황금 예복이 들어있었습니다. 막내는 황금 예복을 입고 성으로 들어갔지요. 공주는 그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막내에게 옷을 팔라고 했습니다. 금은 보화로는 안 돼요. 대신 잠자는 왕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공주는 옷이 너무 탐나서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방에서 신하도 함께 있도록 명령했지요. 그날 밤 막내는 잠든 왕자 곁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찾아 7년을 헤맸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 햇님과 달님 바람도 찾아갔고 용을 물리치도록 돕기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영영 잊고 말 건가요? 왕자는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막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밖으로 쫓겨난 막내는 들판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 달님이 준 달걀이 생각났습니다. 막내는 조심스럽게 달걀을 깨뜨렸어요. 그러자 황금으로 된 암탉이 12마리의 병아리를 품고 나왔습니다. 병아리들은 삐약삐약 돌아다니며 암탉의 품 속에 기어들기도 하고 부리로 땅을 콕콕 찍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막내는 암탉과 병아리들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주는 암탉과 병아리들을 보고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이번에도 팔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금은 보화로는 안 됩니다. 왕자님 방에서 하룻밤만 더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공주는 허락했습니다. 신하는 왕자에게 가엾은 아가씨가 방에 들어왔던 이야기와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자신이 여기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도 그 아가씨를 감시하라는 공주의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지요. 그날 밤 막내가 다시 방에 들어와 슬픈 사연을 이야기하자 왕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법이 풀렸소. 마치 오랫동안 꿈을 꾼 것 같소. 이제 모든 것이 기억나는구려. 그날 밤 왕자와 막내는
몰래 공주의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독수리를 타고 홍해 위를 날아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밤토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 위로 커다란 밤나무가 자라나 독수리가 쉴 수 있었지요. 무사히 집에 도착한 왕자와 막내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처지가 뒤바뀐 두 여인. 어느 시골 마을에 나이가 찬 처녀가 일가부치 하나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예전에는 큰 집들이 많이 있었으나 갑자기 흉한 돌림병이 나돌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죽어버렸고 이 처녀만 혼자 기적같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처녀는 혼자 살면서 나무 열매나 풀뿌리를 캐먹으며 그날 그날 연명에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냇가로 물을 기르러 간 처녀는 상류 쪽에서 떠내려오는 냄비 하나를 발견했는데 뜻밖에도 그 안에는 갓난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처녀는 냄비 안에서 아이를 꺼내 안았어요. 그러자 아이는 처녀에게 생글생글 웃어 보였습니다.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던 참에 아이를 얻게 된 처녀는 매우 기뻤지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시종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처녀는 아이를 키우며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이도 처녀의 정성을 아는지 튼튼하게 자랐고 이제 걸어다니며 혼자 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무렵 처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냄비가 물살에 뒤집어지지도 않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걸 보면 분명히 그다지 멀지 않은 상류 쪽에는 사람이 살고 있을 거야. 이제 아이도 많이 자랐으니 제 부모를 찾아주는 게 사람의 도리겠지? 처녀는 아이를 냄비 속에 넣고 등에 짊어진 채 길을 떠났습니다. 냇물을 따라 한나절을 거슬러 올라가니 드디어 큰 마을이 보였어요. 여러 채의 가옥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는데 마을 한가운데에는 마을에서 제일 큰 집 한 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서둘러 마을로 간 처녀는 냄비에서 아이를 꺼내 안은 다음 큰 집 앞에 멈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빼어난 미모의 여자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당신은 누구지? 미모의 여인은 귀걸이와 목걸이, 온갖 장신구를 몸에 치렁치렁 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뭐야? 밥을 얻어먹을 생각이라면 다른 집에 가서 알아보게. 여인이 쌀쌀맞게 한마디 던지고는 대문을 닫으려 하자 처녀가 재빨리 나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인정도 없군요. 어린아이의 얼굴을 봐서라도 먹을 것을 좀 나눠주면 안 되나요? 아이를 보고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러자 여인은 처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처녀는 집주인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주인 남자는 한눈에 보아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범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하지만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안색도 몹시 초췌해 보였어요. 잠시 머물다 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편히 쉬다 가십시오. 주인 남자는 겸손하게 말하면서
대문을 열어준 여인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라고 일렀습니다. 문을 열어준 여인은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녀석 참 예쁘게 생겼구나.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처녀가 데리고 온 아이를 받아 안아주자 주인 남자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주인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노는 동안 처녀는 맛있게 식사를 했지요. 아이는 곧 주인 남자와 어울려 함께 장난을 쳤는데 아이가 다소 짓궂게 굴어도 그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를 안아 무릎에 앉히기도 하고 번쩍 축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주인 남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처녀가 안주인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시죠?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안주인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우리 집 양반은 얼마 전 자식을 잃고 저렇게 슬픔에 잠겨있단 말이야. 그런데 난데없이 당신이 아이를 안고 나타나는 바람에 애 생각이 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안주인은 쌀쌀맞게 쏘아붙이면서 처녀를 흘겨보았습니다. 막상 그런 사연을 알고 나니 처녀는 몸둘 바를 몰랐지요. 난처한 입장이었으나 그렇다고 그 집을 그냥 나올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늦은 시간이었어요. 염치불구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처녀는 이튿날 아침이 되어 떠날 채비를 갖추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왔던 행색대로 처녀는 냄비를 짊어진 채 주인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주인 남자는 안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처녀의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 남자가 처녀가 짊어진 냄비를 보고는 마당으로 뛰어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냄비인데 이 냄비가 원래 아가씨 것이요? 아니요, 제 냄비는 아닙니다만 왜 그러시는지요? 이 냄비를 어디서 구했소? 그때 어디선가 후다닥 뛰어나온 안주인이 남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길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그까진 냄비가 어디서 났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라고. 이 여자는 제가 돌려보낼 테니 당신은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나 주인 남자는 부인의 만류를 뿌리치며 처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섰습니다. 아니요, 잠깐 기다리시오. 아무래도 이 냄비를 내 어디서 본 듯하니 내 기억이 되살아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그리고 어서 대답해 주시오. 이 냄비가 어디서 났는지. 처녀는 주인의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냄비는 몇 년 전 이 아이를 싣고 냇물에 떠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몇 년 전이요? 한 3년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주인 남자는 뭔가 짚이는 것이 있는지 갑자기 눈이 빛나면서 얼굴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냄비를 타고 냇물을 따라 내려온 이 아이를 지금까지 정심껏 길러왔습니다. 그러하나 이젠 이 아이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친부모에게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아이의 친부모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처녀가 말을 마치자 주인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았어. 저건 우리 냄비야. 3년 전 내 생일에 저 큰 냄비에다 고기를 삶았었지. 여보, 안 그렇소? 주인 남자가 자기 부인에게 얼굴을 돌려 묻자 그녀의 얼굴이 이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부인은 얼버무리며 남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을 보자 주인 남자는 무언가 확신이 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지요. 이보시오 부인, 내 눈으로 봐도 저 냄비가 우리 것인 줄 알아보겠는데 부엌 살림을 하는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주인 남자는 화를 내며 부인을 꾸짖었습니다. 좋소, 저 아가씨의 말이 거짓인지 당신의 말이 거짓인지 내가 꼭 밝혀내겠소. 주인 남자는 하인들에게 화롯불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잠시 후 화롯불이 당도하자 주인 남자는 냄비에 펄펄 끓는 물을 담아 화로 위에 올려놓은 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 냄비 속에 손을 넣어보시오. 만약 당신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나 거짓이라서 저 뜨거운 물에 손을 대고 말 것이오. 부인은 펄펄 끓는 물을 보자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는 정말 3년 전에 냇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왜 제 말을 믿지 못하지요? 당신 말을 증명하기 위해 이 끓는 물에 손을 집어넣어 보란 말이 아니오. 그러자 부인은 무너지듯 주저앉아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냄비는 우리 것이 맞아요. 역시 내 짐작대로군. 도대체 왜 우리 아이를 버렸단 말이오? 남편의 물음에 부인은 넋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당신은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이만 사랑하고 저에게는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아이 따위는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냄비에 넣어 냇물에 띄어보냈던 거예요. 아내의 넋두리에 남편은 너무도 기가 막혀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끓어오르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비정한 아내이자 어머니인 안주인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껴안으며 처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군요. 아이가 그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저 사람의 말만 믿고 그렇게 생각을 굳힌 것이 잘못이었소. 주인 남자는 다시 한번 아이를 포근히 감싸 안았습니다. 처녀는 주인 남자의 권유로 며칠을 더 그 집에서 묵었어요. 그 후 주인 남자는 길이를 택해 처녀의 마을로 가서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에 감탄한 처녀는 주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지요. 그동안 길러준 아이가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자신을 따르는 것도 차마 떨쳐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녀는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부잣집 마나님이 되었고 자신의 아이를 버린 모린정한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다 못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움막을 짓고 홀로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외롭게 혼자 살던 처녀와 부잣집 마나님의 처지가 뒤바뀌어 버린 셈입니다. 오늘의 동화 친구가 되어준 범. 지금 조정에서는 신하들끼리 서로 편을 나누어 당쟁을 일삼는다면서요. 허허, 나라 꼴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뜻있는 마을 선비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대인 현종 임금 때부터 시작된 당파 싸움이 숙종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지방의 선비들까지 남인파니 소인파니 하며 서로 얼굴을 붉혔고 날이면 날마다 논쟁을 일삼던 때였습니다. 나라꼴이 그 지경이니 하늘도 벌을 내린 것일까요?
갑자기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청에서 군종들이 나와 서둘러 환자들을 격리시키고 마을을 불태웠지만 도무지 소용이 없었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 중에는 나쁜 귀신이 몰려와서 그렇다며 굿을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어이, 물러가라. 물러가. 울긋불긋 무당옷을 차려입은 만신이 오방기를 흔들며 한바탕 굿을 하고 사람들은 떡이며 과일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렸지요. 하지만 그렇게 굿을 하는 집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굿판을 열 돈이 없으므로 그저 동구 밖에다 남의 집 디딜방아를 훔쳐다가 거꾸로 세워놓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병이 물러간다는 미신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간신히 역병을 물리쳐도 가난한 사람들에겐 더 큰 어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다 말라 죽고 태풍으로 농가 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는 바람에 도무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남극년의 집도 마찬가지였지요. 가난한 선비인 아버지는 늘 사랑해서 글을 읽고 어머니가 길쌈이다, 삭바느질이다 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였지만 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어머니는 늘 남극년에게 일렀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니라. 부디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가문을 빛내야 한다. 남극년은 어머니의 말씀을 쫓아 날이면 날마다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며 무예를 익히고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글공부를 하였습니다. 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께 효도를 해야 한다. 남극녀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렇게 다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나 말없이 어머니와 자식들을 지켜주던 아버지가 그만 갑작스런 병환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남극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슬픔에 잠겼지요. 아버님, 제발 정신을 차리시어요. 남극녀는 벌써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보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벼슬길에 올라 아버지께 효도를 해드릴 텐데 자리에 누워 세상을 떠나려 하시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곡기를 끊으시면 어쩌나요? 어서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지요. 아내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남극녀는 벌써 며칠째 밥을 먹지 않고 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온갖 유명하다는 음원을 다 찾아다니며 약을 지어드렸건만 촛불처럼 가물가물하던 아버지는 마침내 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극녀는 목을 놓아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해 종이꽃으로 치장한 꽃상여를 만들었습니다. 상여꾼들은 상여를 지고 가며 요령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상여꾼들의 구슬픈 망가 소리에 남극년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양지 바른 곳에 아버지를 고이고이 묻어들인 남극녀는 무덤 앞에 초막을 짓고 심효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효성이 지극한 아들들이 무덤 옆에 초막을 짓고 3년상을 치룰 때까지 살곤 했는데 남극년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극한 효자라 해도 무덤 옆에서 3년을 지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곡식과 반찬거리는 집에서 날라다 먹는다 해도 혼자 초막에 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공양을 해야만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남극녀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과 한을 안고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무덤을 돌보았습니다. 행여 한여름 장맛비에 묘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들짐승들에게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한겨울 폭설에 상한 곳은 없을까 노심초사하며 하루에 세 번씩 공양을 올리며 묘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막문 앞에 덩치가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떡 벌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남극년을 한입에 꿀꺽 삼키려는 듯이 말이지요. 이거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깜짝 놀란 남극녀는 호랑이가 어서 제풀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네가 좀 그렇다면 어디 맞서보자. 남극녀는 조심스럽게 초막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향해 호통을 쳤지요. 여봐라, 나는 지금 아버님의 심효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나를 해치려고 온 모양인데 아무리 한갓 짐승이라곤 하지만 어찌하여 심효 중인 사람을 물어가려 한단 말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남극녀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냅다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아까처럼 입만 떡 벌린 채 남극년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무래도 내 놈이 나하고 한판 겨뤄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무예라면 남에게 뒤지지 않는 기품과 담력이 있다. 한번 싸워보자.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남극년은 그렇게 생각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지요. 그때 남극년의 눈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어? 저게 뭐지? 남극년이 자세히 보니 호랑이 입에 여자들이 머리에 꽂는 은비녀가 껴있었어요. 네 이놈, 벌써 힘없는 아녀자 하나를 해치운 발칙한 놈이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네 목구멍에 걸려있던 비녀를 빼내주었으니 어서 저리로 썩 물러나지 못할까? 남극년이 싸우다가 비녀를 뽑게 되자 남극년은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목구멍이 시원해졌는지 그제야 겅중겅중 뛰며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은 제 생명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그 은혜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궁둥이 바람을 내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허, 그놈 참 싱거운 놈이로구나. 그제서야 남극년도 빙긋 웃고 말았지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 어제 그 호랑이가 멈칫멈칫거리며 다시 초막집을 찾아왔습니다. 호랑이는 남극년의 눈치를 살살 살피며 무슨 말을 하려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네가 어제 내 신세를 지고도 또 무엇이 부족하여 왔느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남극녀는 또다시 무섭게 호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니 오늘부터 어르신의 말벗이라도 해드릴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호랑이는 초막 앞에 질펀하게 앉아서는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남극년도 어쩌지 못하고 빙그레 웃었지요. 그날 이후 호랑이는 밤마다 찾아와 남극년 옆에 앉아있다가는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날이 어두워지면 찾아와서 남극년이 심요살이를 끝낼 때까지 벗이 되어 주었지요. 마침내 3년 동안의 심요살이를 끝낸 남극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이제 아버님의 3년상도 끝냈으니 과거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여라. 그게 바로 돌아가신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니라. 어머니는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남극녀는 묵과에 응시하기 위해 그날부터 자나깨나 들과 산을 쏘다니며 말타기며 창검을 익히고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치른다는 방이 붙었어요. 남극녀는 어머니께 절을 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얼마 되지 않지만 노잣돈에 보태세요. 아내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조심스레 내놓았습니다. 남극녀는 엽전을 고이 보찜 속에 넣고 한양을 향해 부지런히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어느 틈에 날이 어둑어둑 저물어갔지요. 오늘 안에 이 고개를 다 넘어야 하는데 큰일이구나. 남극녀는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계속 꼬라. 갑자기 어디선가 도둑대가 나타나 남극년의 앞을 떡 가로막았습니다. 보아하니 먼 길을 떠나는 선비 같은데 어서 지니고 있는 노잣돈을 다 내놓아라. 풍채가 바위처럼 큰 두목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남극년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말했어요. 어서 길을 비켜라. 나는 과거를 보러 가는 사람이니 늦기 전에 한양으로 가야 한다. 과거고 나발이고 내 알 바 아니니 당장 노잣돈을 내놓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의 목을 베어 저 참나무 위에 걸어놓을 것이다. 도둑의 우두머리는 당장이라도 시퍼런 칼을 들어 남극년을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남극년은 묵과에 응시를 할 만큼 담력과 무예가 뛰어났으나 그런 조무래기 도둑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자 도둑들은 남극년을 향해 냅다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드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우두머리에 옷덜미를 물어 저만치에 냅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휴, 호랑이가 나타났다. 도둑들은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하였지요. 남극년이 갑작스런 일에 놀라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호랑이가 와서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제 등에 업히시지요. 한양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릴 터이니. 호랑이는 바로 남극년이 심요살이를 할 때 나타났던 그 호랑이였어요. 호랑이는 남극년이 한사코 마다하는데도 억지로 남극년을 등에 태우고는 바람처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한양 가까운 곳에 턱 내려놓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것이었어요. 너는 참으로 우리가 있는 호랑이로구나. 남극년은 빙긋 웃으며 멀어져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남극녀는 묵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고 훗날에는 병조 참이까지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 후 남극녀는 늙어 세상을 떠난 후 오대산 자락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남극년의 무덤에 밤이면 한 마리 늙은 호랑이가 나타나 그곳을 지키다가 돌아가곤 했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왕자와 거지. 영국 런던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태어나자 온 백성들은 왕자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 있는 거지 소굴에서 톰이라는 아이도 태어났어요. 톰은 누더기에 쌓여 누구의 축복도 받지 못했지요. 에드워드 왕자가 궁전에서 행복하게 자랄 때 톰은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톰의 아버지는 늘 소리를 질렀어요. 톰, 꿈을 대지 말고 어서 나가 돈을 구걸해와. 톰은 구걸하러 가는 척하고 신부님을 찾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톰은 왕자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지요. 내가 왕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왕자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어. 어느 날 톰은 왕자를 보러 궁전 가까이 갔다가 병사에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에드워드 왕자가 말했어요. 불쌍한 아이에게 무슨 짓이냐? 어서 이리로 데려오너라. 에드워드 왕자는 톰을 궁전으로 불러 맛있는 음식을 주며 물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재미있느냐? 네, 왕자님. 여름에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지요. 나도 너처럼 마음껏 진흙탕을 뒹굴고 싶구나. 저는 왕자님처럼 궁전에서 지내는 게 소원이랍니다. 톰의 말에 왕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옷을 바꿔 입어볼까? 왕자와 톰은 옷을 바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똑같다니. 그런데 이 상처는 무엇이냐? 톰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왕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아까 궁전 앞을 지키는 병사에게 맞아서. 내 그 병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기다려라. 왕자는 궁전 정문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에드워드 왕자가 병사에게 호통을 치자 병사는 거짓골을 한 왕자를 비웃으며 궁전 밖으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궁전에서 쫓겨난 왕자는 여기저기를 헤매다 톰의 가족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때 누군가 왕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 녀석, 오늘도 빈손이냐? 바보 같은 녀석. 바로 거지 톰의 아버지였지요. 네가 그 아이의 아비로구나.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네 아들을 궁전에 있으니 나와 함께 궁전으로 가자. 뭐라고? 드디어 톰 이 녀석이 완전히 돌았구나. 톰의 아버지는 왕자를 거지 소굴로 끌고 갔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나는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 뿐이었지요. 한편 궁전에 남은 톰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왕자의 노인 제인 공주가 방에 들어오자 톰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거지 톰입니다. 톰의 행동에 궁전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님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나 봐.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아무도 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지속을 해서 지내는 왕자는 이제나 저제나 궁전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궁전을 찾아가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에드워드 왕자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니, 거지 녀석이 또 오다니 썩어져라. 병사들은 왕자를 밀치며 내쫓았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나타나 왕자를 구해주었어요. 도와줘서 고맙소. 나는 에드워드 왕자요. 그대는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마일스 핸든이라고 합니다. 핸든은 에드워드 왕자의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위험한 순간마다 왕자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왕자는 핸든의 보살핌에 무척 고마워했지요. 어느 날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왕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서 빨리 궁전으로 가서 내 자리를 되찾자. 불쌍한 백성을 위하는 자비로운 왕이 될 테야. 드디어 톰이 영국의 왕이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톰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려는 바로 그때였어요. 멈춰라, 진짜 왕은 나다. 누더기를 입은 초라한 차림의 에드워드 왕자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와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다가가 에드워드 왕자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고 하자 톰이 외쳤지요. 그 손 치워라. 그분이 진짜 왕이시다. 톰은 에드워드 왕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쌍둥이처럼 똑같았거든요. 궁전으로 돌아온 에드워드 왕자는 핸든에게 백작의 지위를 주고 많은 재산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톰에게도 큰 상을 내리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관리하도록 했지요. 에드워드 왕자는 가난한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어진 왕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운영전.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어느 3월 보름날 선비 유영은 옛날 안평대군이 살았던 수성궁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난했던 유영은 꾀죄죄한 얼굴에 다 낡아해진 옷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막걸리 한 병만 들고 있었지요. 유영은 궁궐 안쪽에 있는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정원에는 풀이 우거지고 온갖 꽃이 무성하게 피어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꽃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영은 들고 있던 술병을 모두 비운 후 널찍한 바위 위에 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유영이 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 하늘에는 달이 떠올라 있었고 산들 바람만이 꽃잎을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유영의 귓가에 부드러운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어떤 젊은이가 아름다운 여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두 남녀는 유영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며 시녀 둘을 불러 술상을 차리라고 일렀지요. 술잔이 세 번씩 돌자 문득 여인이 슬픈 노래를 부르더니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처럼 달빛이 밝고 아름다운 밤에 어찌 그리 슬프게 오십니까? 유영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여인에게 우는 이유를 묻자 젊은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나는 김진사라고 합니다. 나이 14살에 진사가 되었지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름은 운영입니다. 그리고 저 두 아이는 녹주와 송옥으로 이들 모두는 옛날 안평대군을 모시던 궁녀들이었답니다. 유영은 김진사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평대군이라면 세종의 셋째 아들인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귀신이 분명하다. 그러면 제가 슬피 우는 사연을 말씀드리지요. 운영은 김진사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평대군은 세종 임금의 왕자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났답니다. 하루는 대군이 저희 궁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이 재주를 내릴 때 어찌 남자에게만 많이 주고 여자에게는 조금 주었겠느냐. 너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그러고는 궁녀들 중에서 젊고 아름다운 사람 10명을 골라 그를 가르쳤답니다. 그 10명은 소옥, 부용, 비경, 비취, 옥녀, 금년, 은섬, 자란, 보련, 그리고 저 운영이었어요. 대구는 저희들을 몹시 사랑해서 항상 궁 안에 머물게 해주셨지요. 저희들은 어느덧 대군의 가르침을 받은 지 5년이 흐르자 글공부에 큰 성과를 이루었고 시도 제법 훌륭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온 대군이 저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선비들을 불러 술을 마시는데 궁궐의 나무에서 한 줄기 맑은 연기가 일어나더니 담장을 내워싸고 상기슬구로 날아가더구나. 이를 보고 내가 먼저 시 한 구절을 읽고 선비들에게 그 뒤를 이어보라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시가 없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시를 지어 나이 순서대로 올려보아라. 잠시 후 대군은 저희들이 올린 시를 살펴보시고는 누가 가장 잘 지었는지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 훌륭하다며 저희들을 칭찬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셨지요. 그런데 운영의 시에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저는 즉시 뜰로 내려가 엎드려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시를 지을 때 우연히 떠오른 것입니다. 어찌 제가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감출 수 없는 것이니라. 대군은 말씀을 마치시고 궁녀들에게 비단 열피를 상으로 내리셨어요. 어느 날 밤 저와 가깝게 지내던 자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묻더군요.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묻는 것이니 숨기지 말고 대답해 보렴. 저는 자란의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워 숨겨둔 마음을 고백했답니다. 사실 작년 가을 노랗게 국화가 필 때 김진사라는 어린 선비가 대군을 찾아왔단다. 대군은 선비를 보고 무척 기뻐하며 가을 경치에 대한 시를 한 수 지어달라고 하셨지. 김진사는 처음에는 사양을 하다가 결국 붓을 들었어.
저는 자란에게 김진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진사가 찾아오던 날 대구는 금년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부용에게는 거문고를 타게 하셨지요. 그리고 보련에게는 단소를 불게 하시고 제게는 벼루와 먹을 준비하라고 명하셨답니다. 저는 잘생긴 김진사의 얼굴을 보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김진사도 자주 저를 돌아보면서 눈길을 주었지요. 김진사는 대군의 청을 받아 아주 훌륭한 시를 지었는데 붓을 휘날릴 때 먹물 한 방울이 제 손가락에 떨어졌답니다. 저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여 닦아내지 않았지요. 그 후에도 대구는 김진사를 궁궐로 자주 부르셨는데 저는 그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문틈으로 김진사를 엿보곤 했답니다. 어느 날 저는 종이에 제 마음을 담은 시를 적어 금비녀 한 쌈과 함께 김진사에게 건네주려고 했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었어요. 때마침 그날 밤 대군께서 손님들을 불러 잔치를 여셨습니다. 잔치 중에 대군이 김진사가 쓰고 간 시를 펼쳐 소개하자 사람들은 그의 재주를 칭찬하며 한번 꼭 만나고 싶다는 부탁을 했답니다. 물론 대군은 즉시 사람을 보내 김진사를 부르셨지요. 오래 지나지 않아 김진사가 도착하여 자리에 앉았는데 얼굴이 비쩍 말라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김진사에게 물으셨지요. 자네는 무슨 걱정이 있어서 얼굴이 그리 여위었는가? 그러자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천안 선비인 제가 대군께 사랑을 받고 복이 지나쳤는지 그동안 병이 나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나이가 어려서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다른 손님들이 크게 취한 것을 보고 간직해둔 편지를 문틈 사이로 건네주었지요. 김진사도 저의 마음을 눈치채고 편지를 받아 소매 속에 숨겼답니다. 집에 도착한 김진사는 제가 쓴 편지를 읽고 너무 슬픈 나머지 편지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고 해요. 김진사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진사는 답장을 써놓고도 편지를 건네줄 방법이 없어 혼자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동문 밖에 사는 무당이 신통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무당은 나이가 서른도 되지 않은 어여쁜 여자였어요. 무당은 저와 마찬가지로 김진사에게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래서 술상을 차리고 김진사를 유혹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김진사는 술을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점을 잘 본다면서 어찌하여 내가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하는가? 그 말을 들은 무당은 즉시 신에게 절을 하고 방울을 흔들며 점을 쳤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몸을 떨며 움직이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가엽고 불쌍하구려. 어려운 사랑을 이루려고 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3년도 못 가 저승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진사는 그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며 제게 주려고 간직해둔 편지를 무당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편지를 안평대군의 궁녀인 운영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비록 죽는다고 해도 좋을 것일세. 저라고 해서 궁에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부르셔야 갈 수 있지요. 하지만 진사님을 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당은 김진사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들어오던 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서 김진사의 편지를 건네주었지요. 김진사의 편지는 구구절절 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구는 저희 10명 중 5명을 서공에서 지내도록 했어요. 저는 자란 은섬, 옥녀, 비치와 함께 거처를 서공으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요. 매년 가을이 되면 궁 안에 사는 사람들은 궁궐 밖으로 나와 빨래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다른 궁녀들이 소격서동으로 빨래를 하러 간 사이 무당의 도움을 받아 김진사를 만날 수 있었지요. 이렇게 어렵게 만난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답니다. 저는 가슴속 깊이 간직한 그리움을 글로 옮겨 금가락지와 함께 김진사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궁에 머물고 있답니다. 남궁께서 밤을 틈타 궁궐 서쪽 담장을 넘어오시면 못다한 인연을 잃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궁 서쪽의 담장을 넘으려고 했지만 너무 높아서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 꾀가 많은 종인 특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요. 특히 김진사에게 사다리 하나를 만들어주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죽 버선도 주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담장을 넘어 궁으로 들어온 김진사는 자란의 안내를 받아 저를 찾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김진사에게 정성을 다해 술을 대접했지요. 그렇게 날이 새기까지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김진사는 그 후로 매일 밤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흐르자 다른 궁녀들도 김진사와 저의 만남을 눈치채고 저를 무척 걱정해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특히 좋은 방법을 알려주었다며 저에게 멀리 도망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곳 궁궐로 올 때 부모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기에 그것들을 두고 갈 수 없었지요. 그때 특이 친구들을 불러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7일 만에 재물을 모두 궁 밖으로 옮길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무렵 대군께서 김진사를 불러 잔치를 벌인 후 시 한 수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때 김진사는 슬기운에 붓을 휘둘러 시를 단숨에 써내려갔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담장 밖에서 가만히 풍류를 즐기네 라는 구절로 마무리를 지었답니다. 김진사의 시를 읽어내려가던 대구는 마지막 구절을 읽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한 김진사는 엉겁결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취해서 더 이상 글씨를 쓸 수 없으니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저에게 찾아와서 전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지은 시를 보고 대군이 우리 사이를 눈치챈 것 같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우리 오늘 밤에 도망갑시다. 저는 저와 가장 친한 자란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자란은 저에 대한 대군의 사랑이 저를 궁 밖으로 내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요. 제가 자란의 말에 따르기로 하자 김진사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갔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군께서 서공의 행차에서 저희들에게 시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를 살펴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운영의 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구나. 김진사의 글에도 의심할 만한 구절이 있었는데 혹시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김진사인 것이냐? 그 순간 저는 대군의 말씀에 깜짝 놀라 비단 수건을 난간에 메어 자결을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자라니 목숨을 걸고 저의 행동을 말렸지요. 대군도 무척 화가 났지만 그런 일로 제가 죽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셨는지 제가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의 병을 얻어 알아눕고 말았어요. 김진사는 그날도 담을 넘어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병이 들어 일어날 수 없었지요. 저는 편지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시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다면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김진사는 제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진사는 제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기절하여 쓰러져 버렸습니다. 김진사는 제 편지를 읽은 후 특을 불러 궁 안에서 가져온 재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부처님께 바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특은 이미 그 재물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답니다. 처음에 그는 재물을 깊은 산속에 숨겨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김진사를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후 스스로 코피가 흐르게 하고 일부러 자신의 옷을 찢어 몸을 더럽게 만든 후 김진사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지요. 산속에서 그만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김진사는 그것이 특의 계략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어느 날 특의 집을 수색했지만 봉을 몇 개밖에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만약 특을 관가에 넘기면 자신의 행동이 밝혀질까 두렵고 특을 죽이려고 해도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특은 그런 김진사의 마음을 눈치채고 사람들에게 김진사가 궁에 담을 넘은 사실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궁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된 대군은 사람을 시켜 서궁을 뒤지게 하셨고 제가 김진사와 도망치기 위해 재물을 궁 밖으로 내보낸 것을 알게 되셨지요. 대군은 노발대발하시며 서궁에 머물던 저희들 다섯 명을 끌어내셨습니다. 너희 다섯 명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내게 숨기려 했구나. 이제 너희 다섯을 모두 죽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것이니라. 하지만 궁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감싸며 대군에게 용서를 빌었지요. 대군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화가 누그러져 다른 궁녀들은 용서해 주셨답니다. 하지만 저는 별당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그날 밤 비단 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답니다. 김진사는 붓을 잡아 지금까지 운영이 말한 옛일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슬퍼했지요.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 운영이 김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있었던 일은 낭고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김진사는 운영이 죽은 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이 스스로 목숨을 끊 자 궁궐 안의 모든 궁녀들은 형제 자매를 잃은 듯 통곡을 했소. 울음소리가 궁 밖까지 들렸고 나 역시 그 소리에 정신을 잃었지요. 한참 지나서야 정신을 차린 저는 그제야 운영이 부탁했던 일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팔아 쌀 40석을 샀지요. 그것으로 청령사의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려 했는데 그래도 그 일을 부탁할 만한 사람은 특뿐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의 죄를 모두 용서해주고
쌀 40석을 옮기는 일을 맡겼답니다. 하지만 득은 절에 가더니 수십 일간 놀기만 했어요. 그러고는 3일 동안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빌었지요. 김진사는 오늘 죽고 운영은 다시 살아나서 제 아내가 되게 해주소서. 저는 나중에야 스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원통함에 견딜 수 없었지만 이미 특은 모습을 감춘 후였답니다. 저는 깨끗이 몸을 씻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수없이 절을 하며 운영의 명복과 함께 특을 버려달라고 빌었지요. 기도가 통했는지 그 후 7일 만에 특이 우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그리고 저도 나흘 동안 조용한 곳에 누워 한숨만 쉬다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김진사는 이야기를 마친 후 붓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운영과 마주보며 슬픔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유영이 이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다시 만났고 원수인 특도 죽었는데 어찌 이렇게 계속 슬퍼하십니까? 다시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안쓰럽습니까? 그러자 김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죄 없는 우리 두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다시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즐거움이 컸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이 이를 거절했지요. 다만 오늘 밤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안평대군이 세상을 떠난 후 궁궐이 텅 비어 사람의 자취가 보이지 않으니 옛 추억이 더욱 그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하늘나라의 사람들인가요? 원래 우리 두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모시던 신선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옥황상제의 심부름으로 동산에 올랐는데 3천년 만에 한 번 열리는 복숭아를 따서 운영과 함께 먹다가 들키고 말았지요. 그래서 옥황상제께서는 그 벌로 우리를 세상으로 내려보내 인간의 괴로움을 겪도록 하신 것입니다. 김진사는 운영의 손을 잡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려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선비님을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선비님께서는 제가 적은 이 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십시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우영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주변을 둘러보니 곁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김진사가 남긴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그 후 유영은 유명한 산을 떠돌아 다녔는데 그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심생전. 나이 20살의 젊은 선비 심생은 잘생긴 얼굴에 밝고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종로 거리로 나가서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쓰개 치마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덩치 큰 여종의 등에 엎혀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머리를 따은 여종 한 명이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종전걸음을 치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심생이 어림짐작으로 치마에 덮인 몸을 살펴보니 여종의 등에 엎여있는 여인은 분명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문득 여인이 누군지 궁금해진 심생은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도 하고 멀찍이 떨어져 걷기도 하면서 그들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여인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걷던 중 문득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람은 여인의 쓰개 치마를 반쯤 들추었고 그 속으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침 뒤를 돌아보고 있던 여인도 자신을 뒤따르던 심생과 눈이 마주쳤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숭아빛이 나는 발그레한 뺨과 버들가지처럼 가늘고 선명한 눈썹, 곱게 화장한 여인의 모습은 하늘나라의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여인도 아까부터 자신을 뒤따라오던 심생을 쓰개 치마 속에서 엿보고 있었지요. 자신의 얼굴을 가린 천 사이로 푸른색 옷에 초립을 쓴 청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인은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얼른 쓰개 치마를 당겨 얼굴을 가리고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심생은 여인의 모습을 보자 더욱 마음이 두근거려 계속 여인의 뒤를 밟았지요. 여인은 소공동의 홍살문 근처에 이르더니 담장이 높은 기와집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생은 그곳 주변을 한참 동안 서성대다가 이웃에 사는 노파를 붙들고 그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아, 그 처녀 말이구먼. 그 처녀는 호조에서 재정을 담당하다가 은퇴한 사람의 딸이라오. 나이는 17살 정도 되었는데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지요. 그 처녀가 머무는 곳은 어디요? 눈치 빠른 노파는 손가락으로 집 한편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쪽에 석회를 칠한 담장이 보이시오. 그 담장 안에 처녀의 방이 있다오. 심생은 그 말을 듣자 눈앞에 여인의 얼굴이 어른거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심생은 부모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당 친구가 앞으로 함께 공부하며 밤을 새자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친구의 집에 가보려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의 허락을 받은 심생은 저녁이 되자 노파가 알려준 집으로 달려가서 단숨에 담장을 타 넘었습니다.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고 달빛은 우뚝하게 자란 나뭇가지 너머로 뒤뜰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심생은 살금살금 여인의 방 근처로 다가가서 창문 아래에 쪼그려 앉아 벽에 귀를 가져다 대었지요. 방 안에서 여인이 소설책을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봄눈이 녹을 무렵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지요. 자정 무렵이 되자 여인의 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그치고 등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거렸지요. 가끔씩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심생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창문 밑에 숨어 있다가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담장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생은 그렇게 매일 밤 여인의 집 담장을 넘었어요. 그러고는 여인의 방 창문 밑에 쪼그려 앉아 새벽녘이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도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지만
심생이 찾아오기 시작한 지 옛 일곱 날이 지나면서부터 이른 시간부터 베개를 베고 누워 손바닥으로 벽을 치고 한숨을 내쉬는 등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스무 날째 되는 날이었어요. 여인은 잠을 자다 말고 문득 몸을 일으키더니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더니 심생이 앉아있는 창문 밑으로 다가왔지요. 심생은 깜짝 놀라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심생을 보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스무 날 동안 이곳에 와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금님 행차 때 배웠던 바로 그분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초립을 쓰고 있었던 그 선비올시다. 여인은 심생이 자신의 손을 덥석 잡자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도련님은 큰 곤란을 겪으실 거예요. 저를 그냥 놓아주시면 사람들 몰래 방문을 열어드릴 테니 저를 붙잡지 마세요. 여인의 말에 심생은 그제야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여인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급히 여종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서 어머니께 큰 좌물쇠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너라. 컴컴하고 무서워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여종이 좌물쇠를 가지고 오자 여인은 심생에게 열어놓겠다고 약속한 방문을 큰 좌물쇠로 확실하게 잠갔습니다. 그리고 불을 끈 뒤 소리 없이 잠든 척 했지요. 심생은 그제야 여인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손까지 잡아본 것으로 위안을 삼았지요. 심생은 그날 이후에도 계속 굳게 잠긴 여인의 방문 밖에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돌아갔으며 비가 와서 옷이 젖어도 그 정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은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 여종을 깨웠습니다. 방에 불을 밝혀라. 여인은 여종들을 뒷방으로 보낸 후 굳게 잠긴 자물쇠를 열고 심생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심생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오자 여인은 방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여인은 부모와 함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딸의 방에 낯선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인은 부모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매일 창밖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조용히 돌아갔지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제가 혼인도 하기 전에 남자와 밤을 보냈다는 누명을 쓰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분은 한 달이 넘도록 매일같이 이곳에 오고 있으니 며칠 못 가 병이 날 겁니다. 혹시나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면 제가 이분을 죽인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여인의 부모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딱히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표정을 바꾸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설사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다고 해도 저에게 이토록 정성을 다하는 분을 외면한다면 하늘이 제게 복을 내리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형제자매가 없어 대릴사위를 맞아 모시려고 했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이분과의 인연을 허락해 주세요. 내 뜻이정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구나. 처녀의 부모는 그제야 딸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생은 그 후부터 밤마다 여인과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인과 심생의 사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심생이 날마다 밖에서 밤을 새고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라.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심생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친구들에 이끌려 북한산성에 있는 절로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산속에 머문 지 한 달이 가까워지자 심생에게 여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여인의 유서였어요. 소녀는 도련님이 떠난 이후 우연히 병을 얻어 이제는 아무런 약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일만 기다릴 뿐이지만 가슴에 세 가지 큰 한이 있어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우선 무남동녀로 태어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첫 번째 한입니다. 또한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지만 저는 도련님 댁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된 것이 저의 두 번째 한입니다. 그리고 도련님께 한 사발의 밥도 지어드리지 못하고 옷 한 벌도 지어드리지 못했으니 이것이 마지막 한입니다. 심생은 편지를 읽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창사이를 두고 몰래 만나는 것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도련님, 부디 저를 잊으시고 글공부에 힘써 과거에 급제하십시오. 그럼 몸성이 지내십시오. 마지막 인사말을 읽는 순간 심생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로 심생은 글공부를 그만두고 무예를 익혀 무과에 급제를 했지요. 하지만 그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박석옥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박시성을 가진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젊은이는 눈먼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지요. 집에는 쌀이 떨어지기 일쑤였지만 젊은이 자신은 굶어도 어머니 끼니는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이 되어 어디든 모시고 다녔지요. 젊은이는 쌀을 사기 위해 부지런히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 나무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젊은이는 지게를 둘러매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올 때까지는 멀리 나가지 말고 집에 계세요. 젊은이는 집을 나설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혼자 집을 지키는 눈먼 어머니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지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이었지요. 고생이라니요? 어머니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운이 펄펄 나는걸요? 젊은이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밥을 지어드리려고 서둘러 준비를 했지요. 그러나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멀겋게 죽을 끓여 어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께 제대로 된 끼니도 못 챙겨드릴 지경이구나.
배고프면 더 추운 법이니 방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리자. 젊은이는 아궁이에 뗄감을 넉넉히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휴.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냇가로 달려갔어요. 배도 고프실 텐데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이라도 잡아서 밥상에 올려드려야지. 어머니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떠올리며 젊은이는 열심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텅 빈 그물만 물 위로 올라왔어요. 거참 이상한 일일세.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갔지? 한나절 동안 잡은 거라고는 피라미 한 마리가 다였습니다. 할 수 없군. 오늘은 이거라도 구워드려야지. 젊은이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젊은이를 불렀어요. 여보시오, 이 냇가에 물고기들이 많소? 젊은이가 돌아보니 등짐을 진 나그네였습니다. 원래는 어른 팔뚝만한 것부터 피라미까지 많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영시원찮군요. 겨우 피라미 한 마리 잡아서 갑니다. 젊은이는 그렇게 대답하고는 짐을 챙겼습니다. 젊은이는 망태기를 둘러매고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어요. 젊은이,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그네가 큰 소리로 젊은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젊은이는 영문을 몰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한테 피라미를 파시오. 그 피라미 한 마리를 어디에 쓰려고 하시오? 어머님이 입맛이 없으신 것 같아 구워드리려고요. 그러자 나그네는 돈 주머니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값을 치를 테니 나한테 그 피라미를 파시오. 예? 이 피라미를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릴 생각에 끝내 거절을 했지요. 그런데 나그네가 계속 쫓아왔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서시오. 대체 왜 그러십니까?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젊은이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날은 저무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구려. 예? 그게 저 저녁을 대접할 수가 없어서. 저녁은 이미 먹었으니 그런 걱정일날 마시오.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젊은이는 차마 거절을 못하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젊은이는 피라미를 구워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을 구웠어요. 물고기 잡느라 네가 고생했겠구나. 아니에요. 얼른 드세요. 젊은이는 앞을 못 보는 어머니를 위해 피라미를 발라 한 점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맛있구나. 너도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말에 젊은이는 우적우적 씹는 시늉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먹고 나자 젊은이는 빈 그릇 하나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물로 배를 채운 어머니는 또 물 한 그릇을 뜨더니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식사 다 하셨으면 물 드세요. 이 모습을 몰래 지켜본 나그네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로구나. 내일 대궐로 들어가면 큰 상을 내려야겠다. 나그네는 사실 변장을 하고 나온 임금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었지요. 며칠 뒤 임금이 보낸 신하가
젊은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하는 임금이 쓴 편지를 읽어주었지요. 젊은이의 효성이 갸륵하여 상으로 땅을 내리겠다. 앞으로 어머니를 더욱 잘 모시도록 하여라. 젊은이는 임금이 계신 쪽을 바라보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하는 젊은이에게 땅 문서를 건네주었어요. 그 뒤 사람들은 그 땅을 박석 고개라 불렀다고 합니다. 젊은이의 성이 박씨이고 땅에 돌이 많았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원생 몽유록. 옛날 어느 마을에 성은 원이요 이름은 자허라는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가짐이 대나무처럼 곱고 바르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벼슬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밭으로 나가 일을 했으며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와서 옛사람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역사책을 읽다가 나라의 운명이 다하는 부분이 나오면 책 위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그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가을 밤, 원자헌은 달빛에 비추어 책을 읽다가 한 팔을 책상에 얹고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더니 하늘 위로 너울너울 날아오르는 것이었어요. 마치 날개를 단 신상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자헌은 어느 강가의 언덕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강물이 굽이굽이 흐르고 산봉우리가 우뚝우뚝 솟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주위는 맑고 고요했으며 밝은 달빛이 강물 위로 쏟아져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듯했지요. 바람이 갈대를 건드리며 지나가고 나뭇잎에 맺힌 이슬이 똑똑 떨어지자 그는 휘하고 휘파람을 길게 불더니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허가 시를 읊고 나서 주변을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길 반대편 갈대숲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잘생긴 사내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사내는 머리에 복건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맑고 몸가짐이 듬직해 보였지요. 그는 원자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리 늦으셨습니까? 임금님께서 선비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자헌은 사내를 따라 정자 한 채가 우뚝 솟아있는 곳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섯 명의 신하들이 임금을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생김새가 당당하고 풍채가 늠름하여 한눈에도 지혜로운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원자헌은 임금 앞으로 나아가 문안을 올린 후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자신을 찾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했지요. 임금이 그의 마음을 눈치챈 듯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밤이구려. 나는 그대의 굳은 절개를 알고 오랫동안 사모해 왔다오. 그러니 우리의 만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오.
그는 그제야 안심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임금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또 무너졌던 여러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복권을 쓴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요임금과 순임금, 우임금과 탕임금은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때문에 훗날 여우처럼 아첨을 하는 자들이 임금의 자리를 빼앗고도 정의를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 내 임금이야말로 도둑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그들 내 임금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이오? 다만 그들을 핑계로 도리를 어기는 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겠소. 복권을 쓴 사내는 임금에게 얼른 머리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쌓여 저도 모르게 분풀이를 했사옵니다. 임금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다만 오늘은 자리에 귀한 손님이 있으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도록 합시다. 임금은 아랫마을에 사람을 보내 술을 사오게 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자 문득 임금이 슬픈 표정으로 흐느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각자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억울함을 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임금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깃을 여미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는 한나라의 임금이었으나 죽어서는 외로운 영혼이구나. 옛 7명의 신하만이 죽음을 함께하여 내 영혼이 그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네. 원자헌은 슬픔이 가득 담긴 임금의 노래를 듣고 세상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의 노래가 끝나자 여섯 신하들이 이어서 시 한 구절씩을 읽기 시작했는데 시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신하는 어린 임금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고 두 번째 신하는 아버지와 함께 죽어 절개를 지킨 일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 번째 신하는 자신의 죽음보다 임금의 죽음을 더 슬퍼했으며 네 번째 신하는 임금을 배신하고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하는 집현전에서 수양대군의 협박을 받아 그를 찬양하는 글을 지은 것을 후회했고 복권을 쓴 사내는 역사 속의 충신들을 떠올리며 충절을 노래했지요. 마지막으로 임금이 원자허에게 시 한 수를 부탁하자 그는 고국을 그리워하는 애처로운 마음을 눈물로 쏟아 놓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잠시 후 호랑이같이 용맹해 보이는 무사 한 명이 누각에 올라왔는데 큰 키에 얼굴은 대추빛처럼 붉었고 눈은 샛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무사는 임금에게 절을 올리고 다섯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썩은 선비들과 어찌 큰일을 함께할 수 있겠는가. 그는 곧 칼을 뽑더니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했는데 노래소리가 어찌나 고슬프면서도 우렁찬지 마치 큰 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빛이 구름에 가려지고 비가 눈물처럼 내렸으며 바람이 서글프게 불었습니다. 한바탕 천둥이 치자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 원자원은 비로소 꿈에서 깨어났지요. 해월 거사는 원자허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길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가 어리석으면 나라가 기울곤 했는데 자네가 꿈속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현명한 임금과 충성스러운 신하가 틀림없구먼. 참 슬픈 일이네. 선한 자가 복을 받고 악한 자가 화를 입는 것이 바른 이치이거늘. 뜻있는 선비의 슬픔만 깊어질 뿐이로다. 원생 목유록에서는 원자허가 꿈속에서 만난 왕과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 단종을 몰아낸 수양 대군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자고 주장하다가 처형당한 신하들은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어린 나이에 숙부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쓸쓸히 죽은 단종과 그에 대한 충성심으로 처형된 사육신을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랍니다. 오늘의 동화 정글북. 어느 날 밤 시온이 언덕에 늑대 동굴에 조그만 사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호랑이 시어칸이 나타나 아기를 찾았지요. 내 사냥감을 찾으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거야. 너에게 내어줄 수 없어. 사람의 아기를 키우겠다니 어디 두고 보자. 시어칸은 몹시 화를 내며 사라졌습니다. 늑대 부부는 동물들의 회의에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동물들은 당장 아기를 죽이자고 했지만 갈색 곰 발루와 검은 표범 바기라의 도움으로 아기는 정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고 불렸지요. 모글리는 늑대들 틈에서 날쌔고 사냥 잘하는 용감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모글리가 10살이 되었어요. 박이라는 모글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칸이 젊은 늑대들을 부추기고 있어. 넌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야. 모글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해. 정글의 동물들은 불을 붉은 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바기라의 말에 모글리는 몰래 마을로 가 숯이 담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늑대들의 회의날 젊은 늑대들은 모글리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저 녀석은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자기 종족으로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와 시어칸은 으르렁거리며 모글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슬퍼진 모글리는 늑대들에게 외쳤어요. 난 언제까지나 늑대로 살고 싶지만 정글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지. 그러고는 숯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졌습니다. 숯덩이가 마른 풀 위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타오르자 늑대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모글리는 횃불을 시어칸에게 휘둘렀습니다. 꼬리를 불에 댄 시어칸은 놀라 달아났지요. 이제 나는 내 종족들에게 돌아가겠어. 시어칸, 조심해. 다음에 만나면 네 가죽을 벗겨줄 테니.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떠났습니다. 모글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어요. 정글에서 도망친 늑대 소년인가 봐. 그때 메수아가 모글리를 보고 외쳤습니다.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메수아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자기 아들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모글리는 낯선 생활이 불편했지만 말도 배우고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지요. 어느 날 모글리가 들판에서 소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을 때 늑대 형제들이 모글리를 찾아왔어요. 모글리, 시어칸이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어. 고마워 형제, 드디어 때가 왔어. 모글리는 소떼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처럼 먼지가 피어오르고 소들의 발굽소리에 땅이 울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던 시어칸은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소떼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칸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떼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어칸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소떼를 몰고 마을로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자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된 밥없사, 늑대의 자식, 늑대와 말을 하며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거라. 사람들 틈에서 매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왔습니다. 아들아, 어서 도망치렴. 네 목숨이 위험해. 이제 나는 사람들과도 살 수 없구나. 모글리는 매수아와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다시 정글로 떠났습니다. 시온이 언덕으로 돌아온 모글리는 시어칸의 가죽을 늑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외쳤습니다. 모글리,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모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부터 나는 혼자서 사냥할 거야. 그러자 늑대의 형제들이 말했습니다. 모글리,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특이한 이름이라는 이야기는 공짜라는 남편의 특이한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던 어느 부인과 특이한 이름을 가진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그냥 바로 짓지 않고 장명소에 가거나 좋은 뜻을 찾아서 짓는 경우가 많지요. 이름에 좋은 뜻을 넣어서 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지을 것까지는 없겠지만 반드시 인간이 이름대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인도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남편과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보다는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며 사는 것이 맞겠지요.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보내온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